현금, 요즘은 잘 안 쓰긴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더 찝찝하죠. 돈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니까 혹시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묻은 지폐를 만졌다가 감염될까 봐 더 걱정이 되는데요. 이론상으로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은 지폐를 회수해서 소독한 다음 시장에 풀고 있고요. 그것도 모자라 병원이나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회수된 건 아예 파쇄해버린다고 해요. 근데 지폐보다 더 위험한 의외의 복병,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딱딱한 플라스틱 유는 왠지 지폐보다 덜 오염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지폐나 섬유같이 미세한 구멍이 많은 표면보다 딱딱한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더 오래 생존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액정같이 말이죠. 꼭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청결하게 하면 좋으니까 알코올로 손 닦을 때 한 번씩 폰이랑 카드도 닦아줍시다. 여러분, 컴퓨터 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 명령어 뭐예요? 저는 아마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줄여서 복붙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능 처음부터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미국의 컴퓨터 개발자 래리 테슬러가 개발한 체계입니다. 그런 테슬러가 현지 시간 19일 사망해 수많은 사람들이 조의를 표하고 있어요. 제록스 연구소에서 컴퓨터를 연구하던 테슬러를 애플에 스카우트한 건 스티브 잡스였는데요. 테슬러는 애플에서 수석 과학자 겸 부사장을 지내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작업 방식을 대중화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자르기뿐만이 아니라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두고 아이콘을 클릭해서 입력하는 방식 등도 이 사람 작품이래요. 제록스도 SNS로 테슬러 덕에 우리 일상이 매우 편리해졌다면서 추모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오늘만큼은 컨트롤 C가 아니라 컨트롤 Z를 누르고 싶어지네요. 고마웠어요, 래리. 여러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